시작했습니다. 초중 단어 17. 뭐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의복이죠. 관련된 거. 말하기 시험 2차.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민이. He is wearing a yellow cap. 오케이, 그는 쓰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wearing 노란색 야구 모자를 a yellow cap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승빈이. Hey, pink hat. 아이고, 잘못 썼네. Hat이죠? H-A-T. 그녀는 쓰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wearing 분홍색 책 모자를 a pink hat.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이. I thought glass will help you see better. 오케이, these glasses 하면 되겠죠? These glasses죠? 이 안경은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These glasses will help you. 더잘 보는 것을 see better. better 하면 뭐예요? 그렇죠, 더 잘이죠. 더잘 보다. See better. See better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Glasses 있어야 되겠죠. 눈 나쁜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a coat 넣지? Where is a coat가 어딨지? Where is가 없는 is는 Where 뭐? a coat when you go out is still cold. 오케이, 그래서 코트를 착용하세요. Where a coat. 네가 외출할 때 여전히 춥다. Why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수업 갔다 바로 왔다고?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왔다고? 아무 데도 안 들르고? 진짜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코트를 착용하세요. Wear a coat. 네가 외출할 때 when you go out. 여전히 춥습니다. It's still cold. 진짜 바로 왔단 말이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면 되겠다. 모르면 딱밤이야. She is wearing a blue jacket. 그렇죠. Jacket 스펠링이 Jacket죠. 그녀는 착용 중입니다. She is wearing 파란색 재킷을 a blue jacket. 오케이. 계속해서 지원이. Is this your what and Short is white. 오케이, 셔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I입니다. I. S-H-A-R-T. 그렇죠, 셔츠죠. 이것은 너의 셔츠니? Is this your shirt? 하얀색이다. It's white. 오케이, 계속해서 지원이 하면 되겠네. Is this your 써있네. Okay, 블라우스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blue이니까 blue이겠지, blue. 아우니까 아우겠지, 블라우. Okay, 이게 블라우스죠. 쓸줄 알죠? 있습니까? 이것은 너의 블라우스니? And this your blouse? 그것은 하늘색이다. It's light blu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승빈이 하면 되겠네. Sweater is a kind of cloth that we wear over a shirt to stay warm. You wear this only in fall or winter. 오케이, 스웨터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S W-E-A-T 맞는데? 맞아요? 스웨죠. EA가 에 소리 나죠. W가 우 소리, S가 스 소리. 스웨터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only in fall or winter가 뭔 뜻이에요? Only in fall or winter. 겨울 아니면 가을에. 그렇죠. 오직
가을 또는 겨울에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kind라고 읽었는데 얘는 kind, kind. kind의 두 가지 뜻 혹시 아는 사람? 오, 그렇지. 친절한 이런 뜻도 있고 또 종류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선 종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kind of clothes. clothes가 뭐죠? 그렇죠. 옷이죠. 그래서 a kind of clothes가 뭔 뜻이겠어요? 다양하지 않고 한 가지죠. a는 one, 하나란 뜻이죠. 한 종류의 옷, a kind of clothes. 맞습니까? 옷의 한 종류, a kind of clothes. 그래서 스웨터는 옷의 한 종류입니다. A sweater is a kind of clothes. 네가 셔츠 위에 착용하는 that you wear over a shirt.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to stay warm. 너는 이것을 오직 가을이나 겨울에만 착용한다. You wear this only in fall or winter. 스웨터죠, 스웨터. 오케이, 그다음 지민이 하면 되겠네. 신데렐라, 신데렐라. 월? Beautiful dress to go to a party. 그렇죠. were는 where의 과거라 했습니다. where. 신데렐라가 입었습니다. 신데렐라 were. 무엇을? beautiful dress. 아름다운 드레스 입었대요. where? to go to a party. go to a party 하기 위해서 파티에 가려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원이. Okay, 뭡니까? 스커트죠. 스커트네요, 스커트. 그녀는 입고 있습니다. She is wearing 까만색 치마를 a black skirt. 오케이. 여기서 승민이 하면 되겠네. Pants, 그렇죠. 팬츠가 뭐예요? 그렇죠. 그 남자아이는 입고 있는 중입니다. The boy is wearing 바지를 pants. 치마가 아니라 not a skirt. 스커트 말고 팬츠를 입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 지민이 하면 되겠네. 그렇죠. The boots. Your legs. Okay, part 다 같이 part of your legs. Part of your legs. Part of your legs가 뭐였더라? 그렇죠. 네 다리의 한 부분. 됐습니까? 네 다리의 한 부분. Part of your legs. Cover가 뭐죠? Cover. 그렇죠. 가려주다, 덮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부츠는 가려줍니다. 덮어줍니다. To the boot cover. 너의 발과 그리고 네 다리의 일부분을 Your feet and part of your legs. The boots cover your feet and part of your legs. 오케이. 그다음 지원이 하면 되겠네. Okay, because my feet are cool. 한번 뜻이 because my feet are cool. 피시 뭡니까? 발이죠, 발. 그럼 because my feet are cool 한뭔 뜻이겠어요? 쿨 하면 추운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죠. 쿨 하면 시원하니죠.
오케이. 그럼 because my feet are cool 하면 뭔 뜻일 것 같아요? 'My feet are cool' 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내 발이 시원하기 때문에 'because my feet are cool'.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샌들스죠. 샌들 한 짝이 아니고 두 짝이니까 샌들 쓴 다음에 써야 되겠죠. 저는 샌들 신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wear sandals. 여름철에 in summer. 내 발이 서늘하기 때문에 because my feet are cold. 아, 수업 시간에 알려줬잖아. 무슨 뜻인지, 그쵸? 두 번째 말하기 쉬우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I like, 왜냐하면 오늘 수업, 선생님이 수업하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할 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선생님이 가르쳤으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이니까 여기 샌들 들어가는 발이 시원하려면 당연히 부츠 신으면 되겠죠. 그렇죠? 부츠 신 발이 막 되게 시원하죠. 당연히 샌들 신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샌들즈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이 하면 되겠네. Okay, too big이 뭐였다? Too big. 그렇죠. 너무 큰이죠. 너무 큰. 맞습니다. 그래서 these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일 때는 this라 했어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가리킬 땐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 신발이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항상 됐습니까? 그래서 this가 아니고 this를 the. 가까이에 신발 한 켤레 두 짝이 있나 봐요. 이 신발은 너무 큽니다. These shoes are too big. 내 발에는 for my feet. 그래서 신지 못하겠단 말이죠. 더 작은 사이즈 신발 사러 가는 모양이죠. These shoes are too big for my feet. 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지민이 차례인가? Misty? No. It will be hot이 뭔 뜻이에요? It will be hot. 더울, 이거 언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였지? Will? 그렇죠. 미래, 뭐뭐 할 것이죠. 그럼 It will be hot이 뭔 뜻이죠? 그렇죠. 더울 것이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렇죠. 반바지가 근데 뭔지 영어로 모르겠어요? 응? 반바지가 뭐죠? Shorts죠. Shorts. 짧은 쇼트인데 여기에 S 붙이면 반바지가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푸돈이 뭐하고 비슷한 뜻이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입어라 이 말이죠. 반바지 입어라. 푸돈 쇼트. 전번에도 이거 틀렸는데 또 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어요. 전번에 잘 몰랐는데. 오케이. 반바지를 입으세요. 푸돈 쇼트. 더울 겁니다. It will be hot. 더울 거니까 쇼츠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차례네. Okay. 그래서 이, 또 디즈 또 나왔네요. 양말 항상 두 개가 한 켤레를 이루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거 몇 개 이상이다.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란 말이죠. 두 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의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그것들은 빨간색이다. They are red. 아, 오케이. 다음 승빈이 하면 되겠네. Are these your mitten? They are pink. 그렇죠. Mitten 하고 마찬가지. Mitten, 가 되겠죠. 오케이. 이것들은 너의 봉오리 장갑이니? Are these your mittens? 그것들은 분홍색이네. They are pink. 아, 이런 것도 살펴보았고요. 다음 계속해서 자유읽기 이제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단어장 있죠? 오케이. 단어장은 다른 공책하고 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단어장 전용으로 쓰셔야 돼요. 단어장에다가 뭐 딴 거 숙제했다가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단어장으로만 쓰는 단어장을 마련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문구사에 가면 뭐 작은 거 뭐 요만한 거 팔잖아, 그쵸? 아, 그 작은 거. 뭐 그런 걸로 단어장을 하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단어장에다가 막 숙제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장은 단어장으로만 쓰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 선생님이 한 번씩 검사할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사표 볼까요? 오케이, 다 같이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I can read people's minds. I can read people's minds.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He smiles.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But his eyes become small. His eyes are telling me.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Okay, secret이 뭐죠? 그렇죠, 비밀이죠. Mind가 뭐든가요? 그렇죠, 마음이죠.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싫어하다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Okay, talk. 말하다죠. 여기 보면 여러분, 지민이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 선생님, 토크도 말하다고 텔도 말하다던데요. 오케이, tell me, talk to me. 됐습니까? 나에게 말해줘, talk to me. 나한테 말해줘, tell me.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토크하고 텔에 대해서 아직은 설명해줘서 잘 모르니까 talk me가 아니고 뭐다? talk to me. tell to me가 아니고 뭐다? tell me. 정도 알아주세요. 다음, become이 뭐든가요? 그렇죠. 어떤 것이, 여기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이 되다 하고요. 여기에 어떤이 오면 어때진다 이 뜻입니다. 여기는 것이 왔나요? 어떤이 왔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죠. 커진다는 뜻이겠네요. become, be의 뜻은 커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live이 뭐든가요? 그렇죠. 입술. 엉덩이는 여기 있네요. 네. hips.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e는? 거짓말하다. 하다시.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거짓말. 하다라는 하다시죠. 오케이. 저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I have a secret.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I can read. 사람들의 마음을. People's minds. 얘는 비밀이 있는데, I can read people's minds.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누가? 똑똑한 남자아이인 Billy is talking 하고 있는 중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똑똑한 남자아이 Billy 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오케이,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He smiles. 그리고 그의 눈이 커지네요. And his eyes become big. 처음 만나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의 눈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에게. His eyes are telling me. 난 네가 마음에 들어. I like you. 귀여운 소년인 Tom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He smiles. 그러나 그의 눈이 작아져요. But his eyes become small. 그의 눈은 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His eyes are telling me. 난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I don't like you. 입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만 lips can lie. 그러나 눈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But eyes can't lie.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친구가 read people's minds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을 보면 안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를 말하는 건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장들 만든 거 봤고요. 네.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데요. 이걸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ook and match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라이의 뜻이 뭡니까? 라이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 하다죠. 그러면 ABCD 중에 거짓말 하다랑 어울리는 그림은? 그렇죠. 0점 맞았는데 100점이에요 라고 lie 하고 있죠. 그러면 secret이 뭐죠? 비밀. 그러면 ABCD 중에? 그렇죠. secret. tell. 뭐 하다죠? 말하다. 그럼 ABCD 중에? 그렇죠. 말하고 있는 tell. Okay. become big이 뭔 뜻이죠? 커지다. 그러면? 그렇죠. His eyes become big.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1, B, 2, A, 3. 선생님이 고쳐놨어요. 맞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짝대기, 그러니까 얘가 기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에 짝대기를 뜬다든지 아니면 띄어쓰기를 더 한다든지 띄어쓰기를 안 한다든지 이거 답이랑 다른데? 그래서 틀렸다고 그러는데 고쳐놨습니다. 맞게 안친 부분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The main idea is eyes can't lie. Main idea가 뭐예요? 그렇죠. 주제는 뭐다? 눈은 거짓말을 할수 없다는 게 주제죠. 그렇습니까? 주제는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게 주제예요. The main idea is eyes can't lie. 그렇습니까? 입술은 거짓말 못합니까? 여기에 본문에 뭐라고 나왔더라?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라고 나오죠.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라고 나오니까. Lips can't lie가 아니고,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영어로 읽어볼까요? What is my secret? 뭔 뜻이에요? 그렇죠. 내 비밀은 뭐예요? I can read people's minds. 첫 문장에 뭐라 그래요? I have a secret. 한 다음에 I can read people's minds 라고 나오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Tom is Tom 찾아볼까? 두 번째 나온 애가 Tom이죠? 첫 번째 나온 애는 누구였어요? Bill이었죠. Bill은 날 좋아한다 그랬죠. 하지만 Tom은 그렇죠. 귀여운 녀석이지만 안 좋아한다고 보여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빌 말고 이 친구, 이가 얘가 빌이고 얘가 탐인가 봐요. 그러니까 얘는 스마트하지만 얘는 큐트한 모양이고 얘는 그렇습니까? 탐에 대해서 맞는 얘기를 골라서 쓰면 되는데요. Tom is a cute boy and he doesn't like me. 난안 좋아. 왜? His eyes become 그렇죠. 눈 작아졌죠. 얘가 답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I know. 내가 뭐한대? The boy likes me라는 것을. 그 남자아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Because his eyes become big. 그의 눈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답을 좀 살펴보았고요. 응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볼까요? 먼저 선생님이 다 맞았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다시 점수를 고쳐주셨습니다. 네. 수원이 이번에 A 라인은 시크릿이라고 연결시켰네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What is my secret? 내 비밀이 뭐니?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게 비밀은 아니겠죠. Tom is a cute boy. I know the boy likes me because 나는 그 남자아이가 날 좋아한다. I know the boy likes me because his eyes become small. 눈이 작아지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처음 풀어봤죠, 이제. 이제 점점 실력이 나아지겠죠. 오케이. 마찬가지 잘딱 지어주었고요. 네, the main idea lips can't lie. 아니죠. Eyes can't lie죠. 오케이. What is my secret? I can lie. 내 거짓말할 수 있어. 내 비밀이야. Tom is a cute boy. Cute boy는 맞지만, smart boy는 likes me 한다 했지만, cute boy는 doesn't like me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잘 봐보았고요. 야, 계속했어. 처음 해봤는데, 앞으로 종종 나가도록 하겠어요. 야, 이랬어.
먼저 동문장 먼저 할 거예요. 제가 말하기 테스트. 어땠어요? 얘가 또 옛날 평상시 실력으로 하겠다. 오케이, 너죠? 그렇죠, future flower. 미래의 꽃들. future flower. future flowers. 오케이, 얘를 안 뽑고. future flowers. 오케이, 다음 계속. 오케이, 가을이 그때입니다. Fall is th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plant for flowers. Fall is the time to plant for flowers. 자, 2가 왜 붙었는지 얘기해 줄게요. 이거 다 없다 치자. 오케이,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plant for flowers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들고 왔어. 그럼 plant for flowers는 무슨 뜻이에요? 꽃들을 준비는 아니죠. 네. 계획하다 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꽃심을 계획하다. plan for flowers. 근데 뭐뭐 하다 란 말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2가 붙는 거죠. 전에 얘기했는데 뭐뭐 하다 란 말 앞에 2가 붙으면 뜻이 몇 가지로 바뀐다? 오, 그렇죠. 네 가지로 바뀐다 했죠. 기억하고 있네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뭐뭐하기 위해, 뭐뭐하기 위한, 뭐뭐 해서 선생님 계속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알 때까지. 자, 뭐뭐하다라는 말 앞에 투가 붙으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네 가지 뜻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러면 to plan for flowers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들고 오면 선생님이 한 가지 뜻을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to plan for flowers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들려오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꽃들을 계획하는 것, 꽃들을 계획하기 위하여, 꽃들을 계획하기 위한, 꽃들을 계획해서 이런 내가 뜻이 이렇게 설명하겠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to plan for flowers가 무슨 뜻인지 정해지려면 to plan for flowers가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 문장 속에. 됐습니까? 그러면 fall is the time. 가을이 그때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가을이 그때다. 여기까지는 누가 뭐뭐 한다니까. 누가? fall이 뭐다? is the time. 가을은 그때입니다. 빼놓고 뒤에 to plan for flowers가 와서 그러면 얘가 1, 2, 3, 4 중에 뭐가 제일 어울리는지 결정하면 돼. 그러니까 가을은 그때입니다. 꽃들을 계획하는 것. 가을은 그때입니다. 꽃들을 계획하기 위하여. 가을은 그때입니다. 꽃들을 계획하기 위한. 가을은 그때입니다. 꽃들을 계획해서 중에 제일 어울리는 건 뭐? 그렇죠. 때는 때인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우리말에 없는 뭐? 뭐뭐하기 위한. 그래서 자러 갈 시간이 뭐였더라? 얼굴 잘하네요. 됐습니까? time to 뭐뭐뭐 하면 뭐뭐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time to 뭐뭐하다. time to 뭐뭐하다. 패턴처럼 나오네요. 뭐뭐 하기 위한 시간, 가을은 뭐 하기 위한 시간, 뭐 흙을 파야 될 시간입니다. 꽃들을 계획해야 될 시간입니다. 뭐, 그 다음에 밖에서 바빠지기 위한 바빠져야 할 시간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부분 계속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Fall is the time to. Fall is the time to.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야? 이거 가르치고 time to 하다. 뭐뭐 할 시간이다. 그거를 익히려고 만들어 놓은 책이네요. 책 쓴 사람이 그걸 노린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fall. 그렇죠. 오다가 뭐예요? 오다? come. 그러면 오는 중이니 뭐예요? 그렇죠. coming. 얘는 오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기죠. 내가 필요한 건 오는 중이냐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중이다가 필요하다. 오는 중이다. 그렇죠. 그럼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뭐고? be고 winter 겨울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it am coming이야 it are coming이야 it is coming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나는 but이죠.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but winter is coming.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Rex said.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예, 그래서 투 뒤에 하다가 와야 되는데 outside는 하다 씨는 아닌 것 같은데 too busy outside. Too busy outside. busy가 무슨 뜻이죠? 바쁜. 바쁜 하다 씨 아닌 것 같은데 okay. To be busy 해도 되겠네 그렇지 To be busy 바빠지다 To be busy 됐습니까? 근데 이거 be 말고 이 책에는 뭐가 있던가요? 단어할 때 뭐디에 무슨 씨는 어때진다 라는 뜻이라고 단어할 때 쪽 뭐디에 어떤 씨는 어때진다는 뜻이라고 단어할 때 했더라? 단어할 때 get 어떤 배웠나요? 네. get 어떤이 무슨 뜻이래요? 점점 그렇죠 점점 어때진다죠 그럼 get busy가 뭔 뜻이에요? get busy 점점 바빠진다 그러니까 그럼 to get busy는 더 바빠지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get busy outside. 여기에 자꾸 여러분들 get 넣는 거 빼먹거나 to 넣는 거 자꾸 빼먹어요. 그래서 왜 to가 있고 왜 get이 있는지 선생님 설명하고 있어. 바쁜 busy. 점점 바빠지다 get busy. 점점 바빠지기 위한 to get busy. 점점 바빠지기 위한 시간 the time to get busy. the time to get busy. the time to get busy. 어디서? outside. 그러니까 다시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To get busy outside.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Okay, 그래서 다시 but winter is coming.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Okay, 그래서 아주 잘 붙였습니다. 나같이 fall is the time. fall is th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dig in the dirt. dig in the dirt는 흙을 파다야 파다를 넣으면 안 돼. 파기 위한으로 바꿔서 넣어야 돼. to dig in the dirt. 나같이 fall is the time. fall is the time. time은 time인데 어떤? to dig in the dirt. fall is time to dig in the dirt.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어, 지민이가 먼저 손 들었는데? 그렇죠. 다 같이 fall is the time. fall is th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plant some bulbs. plant은 계획하다고 plant는 뭐죠? plant는? 됐습니까? 구근 심다. plant some bulbs. 됐습니까? 구근을 심기 위한? to plant some bulbs.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오케이 okay. 한글 보고 영어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그렇죠? 한글 보고 기억 안 나면 뒤집어서 영어 보고 읽고 다시 뒤집어서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고 모르겠으면 다시 뒤집고 그렇게 하고 있죠? 맞습니까? 응? 그렇게 하고 있죠?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다 같이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inter is coming. Will so end? Will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지. 오케이 갈 것이다. Will come. 갈 것이다. Come. 갈 것이다. Will go. 먹을 것이다. Will eat. Will eat.
그러면 올 것이다는 뭐겠어? Return. 여기 is가 도대체 왜 필요해? 여기 is, winter is come 한번 해볼까? 겨울은 이다 오다. 뭔 소린데 그게? 겨울은 이다 오다가 뭔데? 올 것이다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겨울이 올 것입니다. Winter will come. 겨울이 올 것입니다. Winter will come. 나는 갈 것입니다. I will go. 나는 먹을 것입니다. I will eat. 윈터가 올 것입니다. Winter will come. 네, 겨울이 올 것이래요. 눈과 추위와 함께는 뭐죠? 혹시 아세요? 그러면 뭐뭐와 함께는 어디로 팔아먹었어? With snow and cold. 그래서 with snow and cold. 그렇습니까? With snow and cold. 안 되겠죠? 눈과 추위와 함께 with snow and cold. 겨울이 올 거예요. Winter will come. 추위와 눈과 함께 with snow and cold.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분도 자꾸 헷갈려. 이 부분도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제 안 헷갈려야죠. 누가 윈터가 뭐 한다? Will come. 어떻게? With snow and cold.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여기까지 살펴봤었고요. 남은 문장들. 그다음 이렇게 동문장 완성하겠습니다. 편집 문제죠? 근데 수제품은 해주고 예, 수제품은 안 되죠. 오케이, 마지막 두 문장 남았는데요. 일단 그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Then 그렇죠. Then comes spring. 그래서 then의 뜻은 선생님이 단어할 때 알려줬고요. then이 무슨 뜻이라던가요? 그때란 뜻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란 뜻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1번 뜻, 2번 뜻, 3번 뜻 중에서 then come the spring 앞 문장하고 쭉 이어지니까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then come the spring 해서 then 에서는 제일 어울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언제? then 뭐 한다? comes 한다. 누가? spring이. 됐습니까? 오케이. then come the spring의 뜻은 then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comes 한다.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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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스프링이.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 봄이 옵니다. Then come the spring. 그런 다음 봄이 와요. Then come the spring. Then come the spring. 그런 일인가? 뭐가 지나고 나면 뭐가 올 것이다? Winter가 지나고 나면 spring이 comes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책의 본문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포커스 퀘스천이죠. 포커스 퀘스천 읽어볼까요?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Prepare for가 뭐였더라? Prepare for? 약속하는. Promise? 준비하는. 무엇을? 하는 준비하다. 무엇을 준비하다. 저녁 식사가 뭐죠? 그럼 저녁 준비하다가 뭘까요? Prepare for dinner. 저녁 준비하다. Prepare for dinner. 그럼 prepare for spring flowers가 뭔 뜻이에요? 봄꽃을 준비하다. 그렇습니까? 봄꽃 준비하다. Prepare for spring flowers. Prepare for, 입에 아직 안 붙어서 그렇죠. Prepare for spring flowers. Prepare for spring flowers. For spring flowers. 네, how는 뭐 물어볼 때 쓰는 거죠? 무슨 뜻이죠? 아, 그럼 why는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가 무슨 질문이에요? 너는 어떻게 spring flowers를 prepare for 할 수 있겠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 In the fall이 뭔 뜻이에요? 가을에. 그렇습니다.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뭔 뜻이죠? How? 어떻게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스프링 플라워즈 예.
그다음은 예, 맞는데요. 영어 순서대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통문장 쓰기 할 때 헷갈릴까 못 쓸까 봐 쉽게. 원래는 4번이면 그런 다음 봄이 옵니다 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then spring comes 라고 쓸까 봐. 그러니까 then comes spring.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니? Prepare for 무엇을? Spring flowers. 언제? The fall. 오케이. 오, 지금 벌써 갈 준비? 수업 안 끝났는데? 늦었죠 이게? 좀 더 연습하시고요. 가을에 그렇죠.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뭐라고요?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Flowers in the fall. 뭐죠?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Flowers in the fall. 오케이. 이렇게 해서 통문장 끊어읽기 이렇게 지났고요. 이제 통문장 쓰기 시험 다 했으니까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이거 맞는 여기 띄어쓰기 안 해서 되는 거예요? 선생님, 나 그런 건 다시 고정해서 채점할 거야. 나는 예문으로 예문으로 많이 나와요. 단어가 예문으로 많이 나오냐고? 단어 예문 시간인데 다섯 문제씩 나가는데 아니 그거 어떡하냐? 어디냐? 어떻게 아냐? 왜? 왜? 이제 넣어요 이거 형 이거 사진이야? 이거 영증 사진 같이 좀 달라고 예쁘게 잘 만들었네 영증 사진인데 이겼지 이거?
그래도 가끔 했다야. 열심히 해서 그쵸? 그치. 다른 데 안 오노? 검수받은 친구들 누구야? 지금 누구야? 지훈이. 어? 지훈이. 그 수민이도 왔어요. 수민이도 검수받았고. 어, 또. 하나 안 가져왔지. 이제 듣기 사망 효과 해. 듣기 사망 효과 있어. EBS는 소영이는 그 다음에 듣기는 이제 3학년권 교재 구해서 하세요. 20몇일 남았습니다. 듣기 시험 그래서 온라인 문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뒤로 또 보낸 것 같은데 그 뒤에 건 내가 검사를 못했고 일단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때 범위가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야 지금 소대꾼은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문사 없는 관접 의문문도 배우고 있을 겁니다. 이거에서 뭐 if가 만약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고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으며 뒤에 or not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비슷하게 하겠죠. 뭐 do you know 더하기 can you come 합치면 do you know if he can come 된다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배우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부정사 파트에서 가두어 준두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정사 가두어 준두어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 우리가 시제 파트에서 have been doing 같은 경우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새로 여러분들이 쓴 답이 약간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콤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뭐 틀렸다고 채점되는 경우는 제가 다시 채점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틀렸고 뭐 왜 이거 짜증내지 마시고요. 이거 왜 틀린 거야? 맞게 했는데 제가 다시 채점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시험 쳐보고 있는데 똑같은 거 또 틀립니다. 그렇죠? 왜 그렇지? 하여튼 뭐 그렇고요. 누구나 학교에서 대충 하더라. 학교에서 대충 하더라. 대충 하라고 하는 거야. 늦었다. 누구는 뭐 아침 시간에 우리 김치 있으시 경호 가셨나? 그 다음에 1과 단원인데 조미로 시험 좀 대죠? 네. 거의 다 암하고 했어요. 거의 다 알아. 너무 시간 잘 안 돼. 히트는 뭐 모두가 뭐 봤어? 딴 거 하고 싶다면 딴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화장실 이따 갔다 오시는 거예요. 시험이 30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할 겁니다. 오늘부터 오늘이 4월 21일 그치. 시험 범위 나오면 바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뭐 한다고 혹시 뭐 얘기 나오고 뭐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데뷔할 수 있으면 데뷔할 거니까. 기태, 그 온라인 시험 일로 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네 개인가 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약간 뭐 띄어쓰기나 콤마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틀렸다니까 내가 새로 채점하니까 알겠습니까? 아 네 콤마 네 뭐 콤마 안 했다 뭐 뭐 내 내가 쓴 답이라 틀렸다고 뭐 잘못 틀렸다고 채점되는 경우들은 알겠습니다. 일과 단어도 다 외웠지? 어 단어랑 영영이랑 이제 예문 이 세 가지를 이제 종이 시험으로 쳐도 되겠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획서상에 있는 것 중에서 뭐 파트 시험 범위라고 있는 것 중에 시험 대기시험 그레모타파 수동태 126제가 126제 얼마나 남았지? 오케이, 여기 프리할 차례 맞나요? 맞나요? 100조, 포커스 45. 아, 126 있네. 저거 126. 잠깐만. 48부터 여기? 네. 이해했습니다. 자, 동사구의 수동태. 동사구 아무거나 좀 얘기해줘봐. 동사구요? 어. 뭐를, 일단 뭐를 보고 동사구라 그러지? 동사에 나와. 어. 그치. 네. 어, 그럼 뭐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동사구 하면 머릿속에 뭐 아무거나 뭐 영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 잠깐만. 응. Care for. 그치. Care for. 잠깐만.